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느라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도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은 준비물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준비물입니다. 바로 종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종이를 가지고 활동을 하나 해볼 겁니다.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은 얼른 주변을 돌아보아서 또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 한 장도 괜찮고요. 한 장이 너무 작으면 여러 장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손바닥으로 공 튕기기입니다. 쉬울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계별로 미션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과연 몇 개 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요. 우깁니다. 우겨서 이렇게 공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공을 가지고 손바닥 위에서 튕길 거예요. 손바닥 위에서 튕기면서 개수를 셉니다. 자, 처음에는 양손을 활용해서 튕깁니다. 10개를 튕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를 튕기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종이가 정확히 둥글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튕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종이를 이렇게 뭉쳐서 양손을 튕기는데 처음 연습할 때는 양손을 꼭 번갈아 할 필요 없고 일로 튕기면 한 번 더 쳐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전을 할 때, 즉 개수 기록을 셀 때는 반드시 양손을 한 번씩만 튕길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몇 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편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개 성공. 아,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친구들은 한 손은 뒷짐을 지고 다른 한 손만 활용해서 도전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성공.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한 손이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양손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손도 어렵고 양손도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은 접시를 하나 준비하세요. 또는 공책을 준비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커다란 파일처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이 위에 올려놓고 쳐볼 거예요. 자, 난 너무 어렵다 친구들은 이렇게 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오늘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공 튕기기를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두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기록을 우리 클래스에 댓글로 남겨줘도 좋습니다.